야 3당은 국회가 부결시킨 김일숙 후보자를 헌재 소장 권한 대행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를 흡수합의로 전락시키고 협치를 포기한 거라고도 했습니다. 파문이 커질 것 같습니다. 김복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청와대의 김일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 유지 방침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오만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부결된 인사를 이토록 집요하게 고수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는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국민의당은 헌재 공백을 막자던 문 대통령이 이젠 오히려 공백이 낮다고 하는 모양새라며 임기 6년에 새 헌재 소장을 지명하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그 사람이 임기 6년에 헌재 소장이 되는 것이 옳다고. 바른정당 역시 청와대가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일수 후보는 국회 부결 직후 권한대행을 내려놓는 게 맞았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에게는 국회는 거저 거수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청와대를 옹호했습니다. 김일수 재판관 논란이 가열되면서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정면 격돌할 조짐입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